체인점이 생기면서 진짜 피자집 갈 때마다 가슴이 뛰었어요. 피자를 시키면 샐러드바를 이용했는데요. 접시 하나에 샐러드 착착 담는 거 이거 기술이 필요했거든요. 샐러드와 같이 먹는 피자의 맛. 저 매일매일 피자 먹고 살고 싶었다니까요. 아 이때 기억나구나. 기억나요? 그 피자 그거 있잖아요. 네. 그 거기 이제 진짜 자주 갔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샐러드 빨 때문에. 패밀리 레스토랑 다음에 이제 거기를 자주 갔는데 거기를 가면 오늘 외식하는데 설레임이 기억이 나.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진짜 우리가 옛날 얘기구나. 지금 피자 하면 사실 거의 배달 음식이라 그냥 생각이 되는데 한 끼 그냥 그때만 해도 이제 피자집 가면 이제 옷 입고 난리가 나는 거잖아. 맞아요, 맞아요. 설레이고 다음 주 토요일 날 우리 피자 거 입고 맞아요. 막 소스 듬뿍듬뿍 뿌려서 먹었던 그때는 이렇게 그 팬피자가 유행이었던 것 같아. 센 피자가 얇은 게 아니라 그쵸, 두꺼운 피자. 빵이 두꺼운 거. 그걸 다 먹었다? 지금 생각하면 다 먹었다. 그때나 지금이나 다 드시잖아요. 두 분은 어떤 피자가 좋아하세요? 저는 그때는 그 피자 위에 파인애플이 들어간다라는 게 너무 신선한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피자면 막 소시지 막 쓰는 거 이거 넣고 뭐 이랬는데 하와이안 피자 이래가지고 파인애플 올라가 있어서 피자를 먹는데 막 달아. 이게 뭐지? 뭐 이랬던 기억이 있고 압구정동의 그 피자 교포 그 외국에서 정말 유학생들 와가지고 걔네들 막 이렇게 패션이나 헤어 막 칼라 뭐 넣고 브릿진 이런 거에 다들 막 뭐지? 이러면서 되게 부러워하고 이랬던 적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자 1위입니다. 티 패밀리 레스토랑. 티 맞아요. 제가 연애하던 시절에 갓 생긴 게 바로 티로 시작하는 금요일 레스토랑이었거든요. 그래서 데이트 코스를 준비했어요. 그 기본 제공되는 딱대 다른 식전 빵도 않고 거기서 늘 시켜 먹든지 따라 혼나고 막 이랬다니까. 그분 영춘 씨는 아무래도